반갑습니다. 성주입니다. 아이고, 업로드를 조금 늦었습니다. 예,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예. 어제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외출하기. 강의도 중에 쟤들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개구쟁이들이라서 아직 애기라 밖에다 내놓기는 위험해서 그냥 제가 아직 지금 동거 중입니다. 저번에 원효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행자는 어떠어떠한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식주를 유지하며 공부를 해 나가라 이런 말씀이셨죠. 그래서 그 높은 산에 큰 바위에서 우리가 거할 것이며 수행자는 그 굶주리면 기차 못 가요. 위기기장하고 굶주리면은 나무가시를 먹어서 그 주린 창자를 위로하고 갈증에는 흐르는 물을 마셔서 그 갈증을 쉬어라. 그리고 아무리 부드럽고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우리가 갈아입는다 해도 이 몸은 결정코 다 각자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갈 것이니 너무 이 몸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좀이 강의가 재밌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구독자가 100분이 계신 나이도 이 발심수행자 한자가 나오니까 이건 내가 볼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쉽게 한번 좀 하려고 했는데 쉽게 잡기는 좀 어려운 듯 합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자, 도울조자죠. 조향, 메아리향자, 음향시설한다 할때그 음향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돕는 그 뭐예요? 바위암자, 구멍이 혈자죠. 그래서 바위 굴러서, 이 말은 깊은 산에 그냥 바위 굴에 들어가서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 소리의 메아리를 돕는 바위 굴러서 위염불당, 그러니까 위염불당, 염불당이라는 것은 곧뭘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불할 수 있는 법당을 막 연불당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우리가 말하는 그 신라 시대 원효스님 생각하신 연불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법당이라는 거 말하는 거죠. 법당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의 화려하게 꾸미지 않는 그 상태,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연불을 하면 됐지. 밖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과연 인간에게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참 맞다. 조향하멸로 위염불당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그래서 염불당을 할 위자죠. 하다 또는 삼다 이래요. 염불당을 삼고 애명합조로 이 말은 울 애자죠. 슬플 애, 슬피 우는 울명자예요. 세 조자를 쓰고 입을 열면 새가 딱 입을 열면 어때요? 우는 소리처럼 삐약삐약삐약 소리 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야? 오리압자도 되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날짐승들을 통칭해서 이 압으로 표현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이제 갑을 병정할 때요 갑자를 쓰고 세조자를 써 오리압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세조, 그 슬피 우는 오리와 새들로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 날아다니는 우리 지금 외출하기도 들어왔지만 저런 아이들로서 이 말이에요. 그 날아다니는 그 날짐승들로서 위 한심원이라. 그러니까 위한 심원이라. 뭘 하라고요? 기뻐할 환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벗을 삼을지니라. 그게 지금 저한테 맞는 소리예요. 딱. 예. 저한테 맞는 소리죠.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달에 뭐 우리 강아지나 또 메추라기나 새들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래 어떤 때는 쟤들한테 위안을 많이 받아요. 그럼 제가 이제 환경이 그렇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편하고 훌륭한 곳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옛날에 그때 큰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선생님네들이. 너희들이 말이라 등 따시고 배부리니까 공부 안 한다. 응? 기한의 도심서인겨 이러셔. 그럼 기한의 도심서. 줄일 기자에 찰 한자 굶주리고 추워봐야 도심이 나온다는 거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온다. 날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좀 춥고 배고픈 거를 면하면 더 행복하고 더 공부가 잘될줄 알았죠. 그런데 정반대가 된 거죠. 더 편리를 추구하게 됐고 더 오락적인 부분에 사람이 더 그쪽으로 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이 신라 시대의 원효 스님의 이 발심 수행장을 보면서 저 자신을 자꾸 이렇게 비춰보게 돼요. 내가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정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술 피우는 우리와 새로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벗을 버두자 삼을지니라. 벗을 이 절벗자예요. 우리가 삼배한다 이렇게 할때 석삼자 쓰면 되고요. 술자가요 이 무릎 술자를 말합니다. 이 월자가 육달월을 이 육체에 관계된 것은 달월이 아니고 육달월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전에서 찾을 때는 이 고기육자를 찾아야 되죠. 고기육자 그 육달월을 그래서 절하는 무릎술 무릎이 여빙 얼음과 같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무련 이 그리워할 연자 마음심자 하나 빠졌습니다. 그리워한다는 거는 뭐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워함을 없게 하라. 뭘? 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면서 절하고 기도하고 공부할 때 내가 춥고 배고파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이겨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능히. 그래서 추운데 추워 죽겠는데 아우 어떻게 떳떳한 방에 들어가야겠어 이게 아니고 그 진짜 절하는 무릎이 얼음과 같다 하더라도 그저 그냥 수행하는 그 마음 아 그거 제가 좀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사람이 이제 아궁에다 불을 넣고 좀 몸이 집이 따뜻해지니까 조금 미지근해도 따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 그래서 따뜻하면 마음도 좀 사실은 좀 포근해져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시대에는 수행자들이 그렇게 춥고 배고프게 살았죠. 그래서 도인들도 많이 났고, 예, 그리고 소박했죠. 사치하지 않고. 그래서 아장이 여절이라도 줄이를 굶주릴 아자예요. 장자가 어떻게 돼요? 이 육자도 이거 달월이라고 하지만 이게 육달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린 창자가 절 끊어질 절자가 탁 잘리다 이러는 말인데 끊어질 거와 같더라도 무구신념하며 이 고약구자를 왜 이렇게 참 깝깝하게 써놨을까요? 큼직하게. 그래서 밥을 구하는 생각을 없이 하며. 아,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밥이 안 먹고 싶을 때안 먹기도 하고 간혹에 이제 단식을 한 적도 있어요. 금식을 한 적도 있는데 밥 생각이 나요. 내기는 나는데. 근데 여기서 원효 스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거죠. 배가 고파. 공부를 하는데, 이먹고 하고 앉아있는데,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창자가 꼬르륵 밥 달라고 울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내지 마라. 그냥 오로지 이먹고 한 일념으로 그냥 수행해 나가라. 이런 말입니다. 밖에 경계에 끄달리다 보면은 공부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라고. 좀 개인적으로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무구식념이니라. 홀지 백년이연을 문득이란 이 홀리가 문득 홀자요. 그것도 홀연히 이런 뜻이에요. 홀연히 이러면 잠깐 사이 이런 말이죠. 홀연히 내가 어제가 내가 20살이었는데 아니야 내가 서른 내가 엊그저께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래갖고 내가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그런데 벌써 어느 날 돌아서 보니까 50이 넘어 있더라. 그게 바로 이거예요. 홀연히 백년이 연하니까 잠깐 사이 백년이라 잠깐 사이 어떻게 해요? 이 백년일 때는 저는 이제 이렇게 딱 쓰고 싶어요. 백년이 지금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우리가. 백년을 넘게 살기가 뭐 123세까지 살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수명을 이렇게 길게 봐도 거의 백년 정도가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100년까지는 저는, 글쎄요. 100년까지가, 건강하다면 갈수 있겠지만, 생각 좀 해봐야 될 겁니다. 홀연히 100년이여늘, 100년에 이르거늘, 그러니까 홀연히 내가 죽음의 문턱에 이른다는 말이고, 이여늘 운하부락이며, 어찌하야, 이런 말이 운하가. 어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운하를 말하는 거 이르다 어찌 그러니까 어찌하여 불합 배우지 아니하며 배우지 않는다는 게뭐 공부를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거, 참선하는 거, 화두 잡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는 그런 배움 그것이 불학이다. 배우지 아니하며 이 말이죠. 일생이 한생이 이 말이요. 한평생이 이 말이죠. 운하 얼마나 대간대 이 말이요. 운하 기하건대. 어찌 기자죠. 얼마나 되는 거 그런 기자인데 얼마나 대간대 이 말이요. 불수방일하며 불수방일하는 거이 말이죠. 딱지 않고 이 말이에요. 딱볼 숫자 아니 볼 자. 딱지 않고 방일 놓을 방자 놓을 일자예요. 그냥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참 하기 쉬운 게 방이라는 거예요. 방이라는 거. 이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방일이에요. 아니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방이라는 게 제가 잘하더라고요. 다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딱지 않고 방일하며 제 마음자 사실 좀 굉장히 좀 제가 이 부분에서는 찔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며 하는 거 이심 중에 왈 심형사문이요. 이게 칠판이 조금 작아서 제가 다 쓰고 싶은 걸좀 작게 썼습니다. 마음 가운데 사랑을 여인 것을 말하기를 심형사문이요. 사문이라 하는 것이요. 이 말이에요. 자, 사문을, 인도 사회에, 새로운 계급, 새로운 사상가들을, 사문이라고도 했는데요. 범어로는 사문을 뭐라고 했냐. 근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식. 부지런할 근자에 실식자. 저번에 하긴 했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위근실. 자, 위. 실식자. 이근수. 이근수. 수만행하야. 식재
거죠. 이제 근식이라는 부지런할 근자 실식자를 사문을 근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부지런할 근자 닦을 순자 부지런히 온갖 만행을 닦아서 응? 닦고 식재 번뇌라 모든 번뇌를 씻는 거를 씻는 자를 우리가 이제 사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문. 사문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문을. 우리가 사문을 모래사자에 문문자를 써서 사문이라고 하는데 이 사문을 통칭해서 근식이라 한다. 자 여기 아무것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 알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제 유튜브의 발심 수행장을 보진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 가운데 불자가 아닌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분들조차도 그래도 그 원효스님 발심 수행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발언하면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은 근식이다. 이 근식 만행하여 식재 번뇌다. 모든 부지런히 모든 만행을 닦아서 모든 번뇌를 심이라. 자, 번뇌를 신다. 번뇌라는 것이 이 불화자예요. 막 보글보글보글 끓는 거예요. 보글보글 이 이제 이 머리 숫자인데 머리에서 막 보글보글보글 끓는 것을 번, 어? 번뇌 번자, 번뇌할 번자이고 그다음 내자도 또 불화자가 들어가요. 이 머리꼴 내자인데 이 불이 들어가서 머리가 보글보글보글 끓는 것을 번뇌한다. 그래서 어떤 한 사건이 터졌어요. 참 내가 이거를 수습하기에는 버거워. 그렇지만은 내가 머릿속에 뽀글뽀글 끓고 그것을 계속 그렇게 간다면 그 사람 인생은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거죠. 어느 선에서 그 번뇌를 단칼에 잘라버리고 수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왜?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결국은 부지런히 수행해서 가야만 또 내가 다음에 지금 설사 지금 내가 도를 깨달아서 성인의 경지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더 지금보다 나은 나의 단계에 올라서 또 그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윤회를 다시 해서 다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한 차원 높은 인간으로서 또 그렇게 수행해 가지 않게 되자 이거죠. 그래서 이 번뇌라는 나쁜 놈 버글버글 끄는 놈들을 일어났을 때 단칼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치몰이 검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주 날카로운 지혜의 검이라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솜털보다도 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건데 그걸 딱 치면 모든 번뇌가 단칼에 탁 사라진대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그래서 이제 사문이다. 이렇게 사문을 이름한다. 근데 이제 참 사랑을 여인 마음 가운데 사랑을 여인 것을 심용사문이요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참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을 없애는 거. 그 다음에 새 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한다? 심형출가다. 그것을 이름하여 명자 이름 명자죠. 출가라 한다. 이거 출가. 근데 사문인데 새 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사문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성인은 우리 경어선사든 큰 도인분들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여기에 있는 그 원효스님 이 저자 발심수행제 저자 원효스님도 마찬가지지만요. 세속을 그리워해서 세속을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세속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수행 닦아나가기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심우도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세속을 그리워해서 세속을 가는 게 아니고요. 도가 이루고 우리가 이제 딱 그 공부가 차면 보지 말아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가 된 자는 세상 속으로 뛰어들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 속에 뛰어든 제가 도가 대단히 높아서 세상 속에 뛰어든 게 아니죠. 제가 세상 속에 뛰어들고 유튜브를 여는 것은 제가 대단한 도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아니, 나처럼 저 사람은 진짜 번뇌하고 괴로워하는데, 아, 저 사람도 그래도 공부하는 것 같아. 그럼 나도 좀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도토리 키재기잖아. 저 중이나 나나 뭐가 달라? 그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속을 그리워해서 세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튜브라는 세상이 그리워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인연이 이렇게 도래했기 때문에 제가 잡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원효 스님의 그런 우리 출가 수행자의 생활상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참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이 정도의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강의를 하는 제가 요 입을 딱딱 꼬매고 싶긴 한데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닮아가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발심 수행장에 지금 발을 담그고요.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시고요. 구독은 곳곳 자연에 대한 사랑입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편안한 일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온통 이 마음은 구독자분들이 행복하게 되시는 것에 차크라를 열어놨습니다. 제가 마음껏 드릴 테니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주였습니다.